네, 청취자 러브레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정발초등학교 5학년 박소영 어린이가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소영이라고 해요. 얼마 전 백마부대에서 마련한 부대 개방 행사 때 난생 처음 군부대를 방문했답니다. 처음 부대에 들어섰을 때 손에 총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백마를 외치는 군인 아저씨들을 보고 이런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싶어서 안심이 됐어요. 견학지인 역사관에 들어서자 부대를 상징하는 백마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마부대의 역사는 무려 50년이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전에도 참가했다는 군인 아저씨의 말씀에 우리 군대가 우리나라의 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관에서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무기들이 전쟁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또 군인 아저씨들께서는 나라만 지키시는 줄 알았는데 홍수나 가뭄 피해 지역에서 봉사하는 모습에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소리 없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를 위해 애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만약 군인 아저씨들이 안 계셨다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킬까라며 군인 아저씨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군인 아저씨,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는 군인 아저씨들의 많은 피와 땀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들은 우리 국민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백마부대 군인 아저씨,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든든한 틀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럼 자주 위문편지 보낼게요. 네, 청취자 러브레터. 오늘은요, 고양시 정발초등학교 5학년 박소영 어린이가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컬투의 사랑해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요. 참 글 잘 쓰네요. 어린 친구가, 그죠? 7589님께서도 정말 글 잘 쓰는군요. 저 어릴 때는 저렇게 못 썼던 것 같네요. 라고. 네. 그렇죠. 이, 뭐, 우리나라의 든든한 틀이 된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참 어떻게 썼을까 싶네요. 9624님, 저도 초등학교 때 편지 많이 썼는데 답장 절대 안 오더라고요. 답장 받은 친구 부러웠는데. 네. 아무래도 그 편지 받은 장병분들 중에서 네, 보통은 2등병 친구들이 좀 답장을 잘 써주지 않을까. 네. 병장쯤 되면은 이제 나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도 많고 그래서 답장을 좀 이렇게 쓸만한 여유가 오히려 좀 없지 않나 그런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뭐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은 답장 해주는 게 네,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2995님 아까 군인 봤는데요. 그 군인 정훈 오빠랑 진욱 오빠 반반씩 닮으셔서 키도 진짜 크시고 되게 잘생기셨어요. 네. 뭐 얼굴이 뭐 야누스입니까? 왼쪽은 뭐 저 닮고 오른쪽은 진욱씨 닮고 뭐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네. 네, 감사합니다. 링고님, 오늘 직장인 쇼핑센터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전자계산기도 태양광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고 에어컨도 멈추어서 덥고 땀도 많이 났죠. 정전이 되는 바람에 손님들도 놀랐지만 저도 평소보다 5배나 지쳤어요. 네. 정확히 5배. 네. 그래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정전이 되면은, 네. 좀 난감하죠. 예전에는 저희 그, 뭐야, 가정에 촛불 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촛불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정전이 되면은 촛불을 이렇게 켰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다른 뭐 대체할 만한 게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탄타님, 정훈씨의 9번째 싱글 아르덴테의 자켓 사진이 발표됐네요. 좀 쿨한 분위기가 너무 멋져서 많이 기대됩니다. 저 아직 못 봤는데요. 네.
뭐, 좀,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네. 그래요, 네. 보고 싶네요. 0521님. 소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산을 두 개나 샀네요. 저는 비 오는 게 싫어요, 네. 비 맞는 건 싫은데, 네. 좀 비가 와서 좀, 이렇게 좀 시원해졌으면, 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요, 네. 자, 한줄터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눈에 가장 띄는 것.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를, 네, 50번 유료 문자, 샵 0967, 그리고 별사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2PM도 있고요. 뭐, 월드컵도 있었을 테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1부 끝곡으로요. 태양의 I Need a Girl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일주일의 딱 중간인 수요일, 시원한 웃음으로 여러분의 피로를 씻어드리는 공감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싹한 이야기로 더위를 식혀드리죠.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죠. 김미려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조현민 씨 혼자 오셨는데요. 저는 남자 둘이서 김미려 씨 목까지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곡 듣고 오죠. 손담비의 퀸, CN블루의 러브. This is more than present. Thank you.